네, 조 바이든 전 부통령,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입니다. 한인타운을 또 찾았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늘 오전 11시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과 아이롤러길 교차로 부근 대형 멕시칸 식당에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찾았습니다. 검은 선글라스를 낀 바이든 후보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기도 합니다. 잠시 뒤 이미 와 있던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바이든. 자신의 공약을 차분하게 설명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더구나 이민 단속국의 무자비한 단속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. 비교적 긴 시간을 식당에서 보낸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낮 12시 30분쯤 한인타운을 떠났습니다.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.